구약 성경 열왕기 하 5장 페이지로 구약 568페이지입니다. 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은십 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 하였더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이 타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방인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과정을 살피고자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버려야 하였던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전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그 영혼 속으로 빛을 비추기 위하여는 내가 버리고 찢어 없애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상고하고자 하는 이
열왕기하 5장의 나만 장군의 이 사례는 병의 치유와 관련되어 있으나 본질은 기적이나 치유와 관련되어 있지 않고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도 구원과 관련된 단어가 그래서 암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말씀 속에 집어넣음으로써 우리는 성경이 우리를 구원이라는 단어에 집중시키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치유받는 사건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신약 9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내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여러분, 그 누가복음 4장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증거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27절에 보면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나만 장군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증거가 된 다음에 28절에서 30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분이 가득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무슨 이유냐?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하고 너희는 복음을 접한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31절 가버나움에 가서서 또 활동을 하신 다음에 43절에 또 다른 곳으로 가자라는 예수님이 청함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 중한 사람인 나아만만이 문둥병을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표현은 저는 받기를 그렇게 봤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문둥병 걸린 사람을 치유한 적이 없단 얘기가 아닙니다. 수없이 치료했을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능력으로.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라는 말은 복음을 전해 들은 자가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문둥병을 죄와 거의 같은 증상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자들도 문둥병과 죄의 공통점들을 얘기하는데 크게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잠복성입니다. 문둥병이 처음에 누구로부터 감염이 됐을 때 초기에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상당 기간의 잠복기가 있은 뒤에라야 드러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속성이 내 속에 내재하고 있으나 어떤 기회가 됐을 때 틈타 드러나는 거지. 평소에는 내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속성이 확산성이라고 합니다. 퍼져나가는 속성이죠. 그래서 이 문둥병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반점 하나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온 몸에 다 퍼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하나의 죄의 속성이 내 속에 움트게 되면 결국 그 속성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내몸 전체를 죄성으로 물드는 그런 확산성이 또한 존재한다. 세 번째로 드는 속성은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문둥병은 병이 난 환처에 신경 조직이 마비가 됨으로써 몰라요. 그래도 문둥병자들은 겨울에 난로 옆에 있다가 잘못해서 자기 손이 난로 위에 올라가서 지지직거리고 타는데도 모릅니다. 보통은. 죄도 마찬가지다 그럽니다. 죄라는 것도 처음에는 양심에 꺼리다가 한두 번 지키 시작하면은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지 뭐. 이렇게 무감각해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다라고 지적할 때는 반대로 대항하게 되는 속성까지도 가게 됩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인두로 지졌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인두질로 지지면 감각이 죽기 때문에 양심 작용이 안 일어나는 거죠. 이뿐만 아니고 성경에서 제사 규례가 있습니다. 특히나 속죄제를 명한 그 제사 규례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상고해 보면은 문둥병을 고치는 사례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문둥병은 죄의 속성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대표성 있는 질병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4장으로 갑니다. 구약 166페이지. 레위기 14장은 문둥병 치유와 관련된 정결례를 설명하고 있고, 두 장을 더 나아가서 16장에 가면은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은 지금 서로 잡고 비교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둥병에 관련된 레위기 14장 2절에서 7절까지를 봅니다.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산 새는 들에 놓을지며 여기를 잡으시고 16장으로 갑니다. 속죄제의 규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7절에서 10절을 보십니다. 또그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여러분,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레위기 14장에서 설명하는 문둥병에서 정결케 되는 규례에서는 새가 두 마리가 사용이 됩니다. 새. 그런데 새한 마리는 피 흘려 죽입니다. 새한 마리는 목을 따서 피 흘려 죽이고 나머지 한 마리는 죽이질 않아요. 산 채로 그 죽은 새의 피를 살아있는 새에 찍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죽여라 산채로 놔둬라.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조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 피를 찍습니다. 이 말은 죗값을 지는 거예요. 그 새가. 피를 흘렸다라는 건 죗값을 치른 거거든요. 죗값을 자기 몸에 찍어서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린 다음에 그 산새는 그냥 들에 놓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16장에서는 속죄 제물로 새두 마리 대신에 염소 두 마리가 사용이 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염소도 하나는 죽여서 피를 냅니다. 여러분 15절 가보세요. 16장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 염소 두 마리 중에 지금 15절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목베임을 당하는 피 흘리는 염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라. 염소 한 마리는 피 흘려서 그 피로 속죄제에 사용되는 염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염소,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아놓은 염소는 21절처럼 합니다. 자, 20절부터 봅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이 말은 목베임을 당한 피 흘리는 염소의 제사가 끝난 다음에 그런 얘기입니다. 후에 산 염소를 들이되 죽여요 살려요. 아직 안 죽인 염소입니다. 21절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자, 이 살아있는 염소가 하는 일은 속죄제의 대상이 되는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죄값을 짊어져서 염소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어디로 보내라? 광야로 보냅니다. 그리고 22절에 가보면은 무인 지경에 이르거든 광야의 그 염소를 풀어놔라라는 거예요. 풀어놔라. 여러분, 산새 두 마리가 사용되는 것과 산염소 두 마리가 사용되는 것 외에는 어떻습니까? 신기하게 같죠. 닮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장에 보면은 정결함을 받은 자가 취하여야 하는 그 행동도 닮아 있습니다. 14장 8절 갑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오라 그러죠. 16장 갑니다. 26절.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오라. 성경 말씀을 가만히 상고하다 보면은 문둥병이 눈에 안 보이는 죄를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미구나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의 치유의 사례는 기적 사건이나 병 치료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1절에서 4절까지는 복음을 접하게 되는 나아만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십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이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라고 하는 이 아람 왕은 베나닷입니다. 베나닷.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마지막에 가보면 아합 왕이 죽는 전쟁이 있습니다. 아합 왕이 남유다 여호사밧과 동맹을 해서 아람 군대가 와 있는 길르앗 나무 땅을 치러 가자라고 합니다. 그때 선지자에게 물었더니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합왕 그거 그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방신 섬기는 쪽으로 우상숭배로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합왕을 죽이려고 하는 전쟁이요라고 얘기했는데 안 들었어요. 근데 결국 죽었어요. 지금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아람 군대와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적치고 아합왕이 죽어버려요. 그 사건을 5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람을 구원하게 한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는 주관자라는 뜻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치하기 위해서는 아람이라는 이방인도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건에 군대 장관으로 참여했던 자다라는 정보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아람 왕의 입장에선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을 물리친 장군이잖아요. 이어집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이 설명 끝에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나아만은 큰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시대의 영웅입니다. 시대의 영웅이에요. 그런 칭호를 받아 마땅한 자이나, 그러나, 용사나라는 그 나가 용사이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예요. 그러나, 그는 누구였다? 문둥병자더라. 여러분, 문둥병자라는 말을 나아만의 치유사건이 아니고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직 뭐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다? 세상적으로는 영웅 호걸이었으나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2절, 3절 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지바위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이 상황은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여자아이, 소녀 하나를 포로 잡아갔는데, 그 소녀를 누구에게 줬느냐면, 나아만의 부인의 몸종으로 준 거예요. 3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 말을 4절에 보면 나아만이 귀담아 듣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의 계집 중이요 포로 잡아가서 자기 부인의 몸종으로 준 자의 그 말을 나아만이 듣는다라는 게 신기하지요. 생각을 해보십니다. 전쟁에서 패전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아람이 승전국입니다. 그 패전국에서 포로 잡아온 여자 소녀 하면은 그 당시 문화적인 것이 패전국에 있는 사람 하나, 그것도 노예로 끌고 온 사람 하나,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예요.
그러면 그 당시 문화적인 것은 여자는 가장 비천한 지위입니다. 그 자기 부인의 몸종으로 준그 여자의 입에서, 여자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나만이라는 영웅호걸이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달됩니다. 가장 낮고 가장 의미 없는 자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나아만은 신기하게도 자기의 문둥병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가슴에 담아뒀기 때문에 그 말을 듣습니다. 4절.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기서 얘기하는 그 주인은 나아만이 섬기는 주인, 즉 아람 왕 베나닷 2세를 얘기를 합니다. 왕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그러니까 내 병이 걸로 가면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굳이 나만 장군이 이 허가를 받을까요? 아람과 이스라엘은 적성 국가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연합군을 전쟁으로 이기고 온 아람의 군대 장관이 왕의 명령 없이 적성 국가에 간다? 그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다른 뜻이 없고 제 몸에 있는 문둥병이 거기 가면 고쳐진다고 하니 유노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만큼 자칫 잘못하면 모반의 죄를 쓸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유노를 받고자 허가를 구하는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나 합니다. 5절은 아람 왕이 허락하는 과정입니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세.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갑니다. 여기서 저희가 살필 것은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이라고 돼 있는데, 통상 금을 한 개, 두 개, 세개할 때는 그게 세 개를 얘기합니다. 세 개를. 6,000개라는 것은 6,000세겔이고요. 이스라엘의 그 단위를 보면 3,000세겔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금두 달란트를 가지고 간 거예요. 이게 현재 무게로 얘기하면 한 64kg쯤 됩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 말씀 준비하다가 현재 시세를 봤더니 1g당 65,000원이에요. 현재 시세가. 대략 계산을 했더니 은 10달란트, 금 2달란트, 옷값은 잘 모르겠어요. 10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대략 계산하니까 5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간이 예물, 어마어마한 세상적 재물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문둥병 치유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혹시라도 내가 복채 덜 가지고 가서 병못 닿게 되면 돌아와서 후회할까 봐. 문둥병 낫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그 재산 반이라도 뚝 잘라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정성을 복채로 모아서 가지고 가는 모습입니다. 6절 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수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자, 아람 왕이 친필, 친서를 보내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뭐를 부탁합니까? 내 부하장수 나아만을 보내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문둥병 좀 고쳐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참 어떻게 보면 아람 왕이 시비거리로 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 의하면은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관례적인 부탁이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방 나라는 제사장이 왕 밑에 있었어요.
주술사가 왕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겠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나라에 그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 당신 통치를 받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당신의 허락을 받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일은 누가 해도 왕 밑에 있는 주술사,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제사장이거나 선지자가 하더라도 그 은혜는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걸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 당신이 해주는 걸로 보겠습니다라는 아주 마일드한 공손한 그런 관례적 표현이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왕은 황당한 겁니다. 7절 보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여러분, 이스라엘 왕의 이 한탄과 독백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분은 누구다라는 언급이 탁 튀어나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집니까?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 하에서는 문둥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그건 죄와 거의 동질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이게 문제가 커졌어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건 하나님밖에 할수 없는데 왜저 왕이 나한테 이 친서를 보내느냐. 당연히 못할 줄 알고 있을 텐데. 그 못하면은 시비거리 잡아서 다시 전쟁하려고 그러나? 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전쟁 준비해야 된다. 이거 시비거리다. 이 말이 퍼졌습니다. 그랬을 때그 말이 엘리사에게까지 들어갑니다. 엘리사의 반응이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엘리사의 입에서는 본인을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지자.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기자의 입장에서는 엘리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이스라엘 왕이 한탄했던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살리고 죽이느냐. 이건 시비거리다. 그런데 8절이 받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은 뭐를 얘기하는 거고 어떤 일을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게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내 말을 섞어서 하면 대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리이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깊이 있는 뜻을 함축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통로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왜 고민하십니까? 일로 보내세요. 이게 믿음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견착돼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가지는 믿음과 확신입니다. 나한테 보내면 됩니다. 9절부터 이제 중요한 엘리사와 나아만 간의 행동 패턴 혹은 태도가 드러납니다. 근데 정반대 행동 패턴이 기록됩니다. 9절 보십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여러분, 나아만은 지금까지 일절 불평이 없어요. 가라 하면 갑니다.
어디까지 간 거예요? 사마리아까지 간 겁니다. 왕궁을 떠나서 사마리아에 거처하는 엘리사 집 앞까지 갔습니다. 여기 위치를 잘 기억하세요. 엘리사의 집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는 이 간단한 기록 구절 안에서 우리는 그가 잘못하고 있는 생각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갔느냐면요,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까지 올 때는 산적의 위협과 이것저것 호위병사가 필요했을지 모르는데, 이스라엘 왕궁에서 이 선지자 집에까지 가는 경우는 굳이 말들과 병거들을 끌고 갈 이유가 없어요.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게 같이 끌고 갔느냐? 성경을 선고하는 많은 분들은 얘기하기를 본인의 성공을 가지고 간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만의. 더 구체적으로는 본인의 지위, 본인의 명예, 본인의 권력을 드러내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뭐를 착각한 거죠? 착각하기보다는 아직 깨우치지 못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나아만에게. 뭐가 있어요? 본인은 엘리사에게 왜 나아가는 겁니까? 병을 고치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죄인의 입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 그대로 나갔어요?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 인생의 업적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을 가지고 갑니다. 그나마 그문 앞에까지 간 것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본인은 예의를 다 차린 겁니다. 아무 불평 없이 거기까지는 가요. 그러면 정성이 감읍해서라도 엘리사 선지자가 신적 능력을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섰는데 엘리사의 반응은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엘리사는 사자를 보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사환입니다. 사환, 심부름꾼. 이 거리가 멀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이 어디까지 와 있다고 돼 있습니까? 바로 앞절에? 엘리사 집문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가서 마중도 안 해요. 물어봤을 겁니다, 아마. 어떤 모습으로 왔더냐 했더니, 병거들, 휘황찬란한 그 전차병 다 데리고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아는 거예요. 절에 가지고는 복음을 들을 수 없다. 코빼기도 안 비칩니다, 엘리사는. 문 밖에도 안 나가요. 심부름 종. 사환시켜가지고 뭐라고 하냐? 말씀만 전해라.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때 이 엘리사가 교만해서 그랬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전혀 성경적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죄인된 자가 죄인의 입장으로 쓰지 않았을 땐 복음이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살았던 휘황찬란한 업적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 무슨 복음이 들어갑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꼬꾸라질 수 있느냐 하고 뭐만 내보냅니까? 하나님의 지침만 전달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겸손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결정이 나오게 되고, 바로 그 겸손에 의하여 나오는 순종만이 본인의 죄 사함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잠언 3장 보시겠습니다. 구약 913페이지입니다. 잠언 3장 33절, 34절을 선고합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33절하고 연결된 말씀입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전에 성경 공부 시간이나 여러분 설명을 드렸어요. 이 저주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저주의 개념이 아니고, 죄인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섰을 때 받아야 되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섰을 때 심판밖에 없다라는 뜻인데, 의인의 집에는 뭐가 있다라고 설명합니까? 복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의가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본인의 행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34절이 그걸 받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이 말씀 나올 땐 굉장히 정신 집중하라라는 얘기예요. 진실로 그는, 이건 하나님이에요. 거만한 자는 비웃으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낮아지고 낮아진 자세가 아니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의 마음 속으로 전달되지를 않습니다. 이쪽 귀로 들었다, 이쪽 귀로 사라질 뿐이야. 그러니까 엘리사는 예의적으로 그 사람을 경멸하거나 또 실례를 한게 아닙니다. 이걸 알고 있는 복음의 전달자,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 아직 나아만은 이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나아만의 반응이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여러분, 그렇게 50억어치의 복채,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50억 원어치의 복채를 가지고 그먼 길을 달려온 나아만인데, 갑자기 이 자가 노합니다.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노하여 물러가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이 노를 바라고 되돌아가는 과정에 무엇이 그를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키워드는 뭡니까? 내 생각에는 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나만이 생각한 게 있어요. 50억어치의 복채를 싸들고 그먼 길을 와서 나를 고쳐줄 선지자의 문 앞에까지 다다르는 예의를 다 갖춰서 온그 나만의 생각이 있어요. 생각.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뭐야, 이거는. 저 길거리 노숙자가 와서도 나를 이렇게 대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버립니다. 복음을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영국의 한 시대에 굉장한 복음을 이끌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복음에 분노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복음에 분노한 겁니다. 아마 나만이. 이유가 세 가지라. 첫 번째, 복음은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만에게 비춰보니까 승전국의 장군이 패전국에 오는 거예요. 자존심 다 내버렸다라는 생각으로 온 겁니다. 또한 어디까지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갔습니까? 나를 고쳐줄 선지자의 문 앞까지 갔습니다. 나한테 나와 오시오라는 얘기를 한게 아니에요.
그 자존심 다 뭉갠 겁니다. 엘리사는.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은 사람의 가치관과 맞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관은 뭐였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지만 당시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며 복을 비는 그 관행을 통해 볼 때는 50억어치의 복채를 가져갔으면 충분한 겁니다. 이방인적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용서를 하고 선지자 엘리야의 집문 앞에 갔던 그 공로가 있어요. 정성을 다 해서 간 겁니다. 나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정성을 다 하여 갔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나에게 복 주는 그 대리인 엘리사는 어떻게 하기를 바랬어요? 11절.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게 예의라는 거예요. 천리길도 멀다 않고 병 고치러 예의를 차리고 온 사람이 있으면 최소한 문 밖에 나와야지. 코빼기도 안 비쳐? 이게 뭐냐 이거예요. 또한 얘기합니다. 복음이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보기에 복음이 우습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만의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12절에 나타납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엘리사가 코빼기도 내보이지 않고 거만하게 말 한마디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라고 한그 말을 가만히 자기가 판단해 보니까 우습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은 그렇게 넓은 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물도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하고 맑은 물이 아니에요. 대충 흙탕물이 섞여 있는 물들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살고 있는 다메섹에 있는 두 강은 강폭도 크고 청정수가 흐르는 그 강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강에다 씻을 것 같으면 내가 우리 동네에 있는 거기 가서 씻는 게 훨씬 낫지. 왜 이렇게 우습게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그 사람들 눈에는 어때요? 우스워 보이기 때문에 예의도 이상하고 우스워 보이기 때문에 분노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잠깐 가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신약 266페이지입니다. 18절 말씀.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요,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이라는 나만의 그 생각이 자기를 속이는 과정으로 끌고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우스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하니, 나만은 그러한 자였습니다. 전략에 밝고, 이스라엘의 연합군을 퇴패시켰을 만큼 영웅 호걸이고, 마음마저도 겸손한 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예물을 가지고 계집종 말을 듣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자죠.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낮추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거는 이 세상 지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이 얘기하는 바는 이 세상 지혜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 있는 줄 생각하면은 어떤 자가 되라고요? 미련한 자가 되라.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미련한 거예요. 아니, 한강 또는 북한강, 이 청정수 가서 목욕하는 게내 피부병 고치는데 훨씬 좋지. 청계천 가서 목욕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미련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뒤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는요, 진짜 지혜로운 자를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지혜와 반대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이라고 얘기한 이 말의 초두에 자기 생각, 자기 지혜를 가지고 봤더니 엘리사가 하는 그 명령은 우스워 보이는 고린도전서 2장 잠깐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3장 18절에서는 이 세상 지혜와 참 지혜로 설명을 했다면 2장 14절은 육에 속한 것과 하나님의 성령의 일로 대비되어 있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 지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한 자는 훨씬 많이 성공할 수도 있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과 지혜가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육에 속한 것일 뿐입니다. 그것과 분명히 가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입니다. 이게 진짜 지혜인 거예요. 그러나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리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왜 그래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라야 분변이 가능하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히, 참으로 다행히도 이 세상 지혜로 판단하고 화를 냈던 나만이 돌이키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부하들이에요. 조언자라고 저는 봅니다. 조언자. 참,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복음에 본 줄기로 들어올 때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13절 봅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잠깐 여기 상고하고 갑니다. 보통은 그냥 주인, 또 사령관님, 이렇게 얘기할 텐데, 여기 사용된 내 아버지여라는 표현은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쓰기 어려운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나만이. 아버지로 존경받을 만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지혜 있고 성공하고 겸손한 겁니다. 높아 있으나 겸손할 줄 아는. 그런데 아버지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게 하라 함이리까? 옆에서 나만을 존경하는 아버지로 쫓았던 이 종들, 이게 부하들이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섬길 만큼 인품이 출중하고 또 아람 지역의 가장 큰자 용사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집으로 그대로 돌아가면 문둥병으로, 저 길거리에 거지처럼 취급을 받을 텐데. 안타깝다. 하고 조언을 한게 뭐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더큰 일을 명했어도 하지 않았겠느냐? 엘리사가 더큰 일을 해라 해도 그대로 하지 않았겠느냐? 근데 여기 더큰 일이라는 것이 다른 쪽 번역에 보면은요,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켰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문둥병 고치러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켰어도 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보다 더한 일이라는 개념을 다메섹에 있는 아마나와 바르발 강보다 더러운 흙탕물이 흐르는 요단강에 씻으라라는 것보다도 더한 일. 그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한 10일이나 한 달쯤 묵혀둔 꾸정물에 씻어라 그랬으면 씻었을지도 몰라요.
거기에 특허한 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더한 일을 시켜도 할 텐데, 그 간단한 거 시켰는데 왜 그걸 안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말도 그 얘기입니다.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게 하라 함이리까. 이 문장이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로 조언을 해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라는 대로 한번 합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지요, 자존심 상해도, 내 생각과 달라도, 예의는 밥 말아 먹은 것 같은 인간인 것 같아도, 한번 합시다. 하라는 대로, 어렵지도 않잖아요. 14절, 나만이 순종합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나만이 이제는 분노하던 그 모습, 돌아선이라라는 그 표현에서 동사 하나가 바뀐 모습이 보입니다. 나만이 이에 어떻게 하고 내려가서, 물론 지형적으로 요단강은 해수면 밑에 쪽에 있어요.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맞지만 영적인 뜻은 뭐냐? 나만의 마음이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어디에 빌붙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대언자의 말이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 순간에는. 그리고 단지 뭐만 붙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순종입니다. 복음은 이때에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역사하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라고 한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 말만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희한하게 들어서 복음을 깨치겠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꿈 깨세요. 그런 복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입을 통해 증거되는 거예요. 그것도 예의도 없어 보이고 세상적으로 잘나 보이지도 않고 하는 사람 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때그 말씀에 내가 완전히 순종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로 가보십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 로마서 10장입니다. 13절, 15절을 살피겠습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잠깐 상고하고 갑니다. 복음을 기다리시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사함 문제가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져 있는 분이 계시면 목사 이름 부르지 마세요. 반드시 keep in mind 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4절, 15절이에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불러요?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 그 부르는 대상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불러요, 그렇게? 놀자고 부를 수는 없고.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또 믿게 되겠느냐? 그게 누군지도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어요? 그게 좋은 신인지 나쁜 신인지, 나를 살리려는 신인지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신인지 어떻게 알아요? 듣지 않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분명히 복음 앞에 선 영혼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환상 중에서도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전파하는 자 입을 통해서 전하게 되겠어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이 말은 신약성서가 얘기하는 복음의 정확한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자존심, 자기가 가져온 모든 복체, 자기가 가져오는 예의 때문에 내가 이 이스라엘의 신에게서 복을 받겠다라는 마음 다 버리고 오직 하나, 그래 말씀에 한번 내가 맡겨보자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한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뭘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인데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15절에 이 사건을 경험한 후에 나아만의 고백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분내고 떠난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9절에 말들과 병거들을 몰고 온 표현 대신에 뭐라고 왔어요? 여기 15절? 모든 종자와 함께 옵니다. 이거는 경배의 모습입니다. 전차병을 이끌고 올 때는 자기의 위용을 드러내는 모습이라면 여긴 분명히 전차를 타고 왔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의 모든 종자, 자기가 부리고 있는 모든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는 이제는 너희들도 같이 경배하라는 얘기예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았나이다. 하나님의 자 나만이 오는 과정을 보십시오. 자기의 죄의 문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벗을 수 없는 문둥병 문제를 패전국인 이스라엘의 그것도 가장 비천한 여자 종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을 들었어요. 오, 그게 해결이 된다고? 정말? 모반의 문제를 오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 베나닷 밑에 가서 윤허를 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 반을 쪼개는지 얼마를 쪼개는지 뭐 50억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자기 정성을 다 가지고 와서 분내어 돌아가다가 어느 말에 완전히 굴복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굴복한 다음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그런 말 안 써요.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음을 알았다. 나만이 접한 것은 누구를 접한 겁니까? 하나님을 영접한 겁니다. 이 순간이 구원받는 순간입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초반부에 제가 비교하면서 설명드린 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죄사함의 규례와 문둥병에서 정하게 되는 규례가 닮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우리가 볼수 있는 하나의 샘플로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문둥병이 언제 깨끗해지는지가 성경에 기록된 문장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레위기 13장 다시 가보세요. 구약성경 163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3장 13절.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는 정하다 할지니. 여러분, 이상한 말씀 나오죠? 문둥병이 중간에 있고 아직 다안 퍼지고 그럴 때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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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다. 앞절이 다 설명을 해요. 근데 갑자기 13절에 와서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드러나는 증상이 작아지면 문둥병에서 헤어나는 줄 알아요. 바꿔서 설명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내 속에 있는 병균을 들여다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행동이 깨끗해지고 죄를 적게 하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줄 알아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가 정하다? 반대입니다. 문둥병이 온몸에 싹 퍼졌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정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래요? 나는 완전한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해볼 수가 없구나. 이제는 끝났다. 누구를 쫓아갈 거예요, 이제? 고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하다라는 거예요. 온 몸에 문둥병이 다 퍼진 자라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성공, 자존심, 노력,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나만이 그 위치에 간 겁니다. 시편 107편 봅니다. 구약 882페이지입니다. 882페이지. 시편 107편 17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러분, 17절에 미련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지혜가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 미련한 자, 하나님을 모를 때에 저희 범과와 죄악으로 곤란을 당하게 됩니다. 이걸 모르는 자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다? 그러면 그건 애절이 끝납니다. 애시당초에 복음에 근처도 못 갑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상태에 있는 자가 범죄와 죄악의 연고로 그것 때문에 곤란을 당하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구나. 어찌하지? 그러면 18절,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 말은 그 마음이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죄의 문제 때문에 밥맛까지 잃어버리고 밥맛이 없어져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를 18절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됐을 때 19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누구께 부르짖어야 됩니까? 목사에게 부르짖지 마시고 어떤 환청이나 어떤 불 같은 느낌에 부르짖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시는지가 나옵니다.
20절, 저가 그 무엇을 보내요? 말씀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살아서 죽을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기록된 문자를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때가 있어요. 분명하게. 옆에서 계신 것처럼.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구하신다. 이 위경은 뭐냐면 위기의 순간, 멸망의 순간, 그곳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복음을 접하는 자는. 이대로 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나의 모든 것을 걸 만큼 나에게 고통스럽고 이건 떨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돌이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울부짖는 과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멸망의 위기에서 건져 내시는 겁니다. 나만이 이 위치를 통과한 거예요. 다행히도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여,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도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만 씻으라는데, 씻어서 깨끗함을 받으라는데, 그거 하나 못하고 그냥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말에 모든 걸 내려놓은 나만. 그는 자기의 자존심 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승전국의 용사가 패전국의 그 주술사격 되는 거예요. 그자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했는데 그 자존심 회복이 됩니까? 쉽게? 그러니까 노하는 거예요. 감히 나에게. 그 자존심 다 버렸어요. 자기 생각 버렸어요. 어떤 생각을 먹었습니까? 복음을 듣고. 아, 요단강에서 닦을 바에야. 내 고향 다메섹에 있는 그 청종수, 넓은 강, 거기서 닦는 게 100번 낫겠다. 그 생각 버렸습니다. 자기 노력 버렸어요. 가지고 왔던 복채. 이거 쓸데없나? 그거 아닌가 보다. 하고 뭔만 의지했어요? 열왕기하 5장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마음이 완전히 낮아진 상태에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합니다. 이게 완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못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문둥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둥병은 느낌이 없어요. 신경조직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겨울에 난로가에 잘 모르고 난로 위, 그 뜨거운 뚜껑 위에다 손을 놓고 지지지, 고기 굽는 냄새가 나도 이 사람은 못 느끼는 거예요. 죄가 그렇습니다. 자기의 감각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언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울부짖으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왔던 인생 통째로 걸으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버릴 생각하고 내 말씀 앞에 서거라.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중에 죄의 문제로 고통하고 진정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말씀을 올리는 자가 있습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분하여 돌아섰던 나만에게 그의 추종자들이 순종을 조언하였듯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조언의 말씀을 들리게 하시어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영광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